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사사기 16장 28절 상반절 말씀. 어? 저 아이는 누구지? 삼손이야. 태어나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된 아이지. 나시린? 나시린이 뭐야? 성이 나고 이름이 시린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불렀어. 나시린은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돼. 또 머리카락도 깎지 않았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와!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진 헐크 같아! 헐크! 비슷한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힘이 어마어마하지. 삼손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대박! 맨손으로 사자를 잡는다고? 와,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아, 삼손을 없앨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힘이 센 사람이 떡하니 지키고 있으니 이게 원... 아, 그래요. 들릴라. 우리에겐 들릴라가 있나요?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말이요. 들릴라에게 돈을 많이 주기로 하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라고 합시다. 그거 좋은 방법이군요. 사랑하는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요. 말해줄 수 있어요? 나의 힘 말이요? 그건 말해주기 어렵소. 미안하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됐어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난 당신과 헤어지겠어요. 야, 저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삼손을 팔아넘기려는 것 같아. 그러게, 삼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자를 때려잡던 삼손은 어디 간 것이냐? 머리카락에 그 힘이 있을 줄이야. 삼손, 이제 너도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었구나. 으아, 저게 뭐야?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 없어. 그러게, 블레스 사람들이 삼손의 눈도 뽑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게 하고 있어. 불쌍한 삼손, 이제 어떡하지? 삼손, 너의 하나님은 살아있긴 한 거냐? 하나님, 하나님, 내 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번 주를 보내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며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힘, 지혜, 능력 등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조.